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의 근본 원인이 중국을 다녀온 한국인에게 있다라고 발언해서 지금 강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나왔던 질문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왜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실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마치 이번 코로나 사태의 탓이 중국이 아닌 한국인 자국민에게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정녕 이게 정부의 뜻, 정녕 이것이 청와대의 생각인지 국민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을 기본 근본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9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능후 장관의 발언 등등의 후폭풍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